책은 우리 아드님이. 네. 몇 시에 일어나요? 저 항상 달라서 이게. 몇 시에 일어나요? 생활 패턴. 또 보통. 왜 말을 못해? 12시, 1시. 아니 개 키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아니 그런 개 주인이 그런 책임감이 좀 있어야지. 그동안 그걸 엄마 아빠가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요. 왜 대가를 엄마 아빠가 치러야 돼? 그러니까요. 예. 그 대신 자기 얘가 자기 일하는 거지. 예. 진짜 데려다 놓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마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키우다 그쵸, 보니까 그쵸. 얘가 이렇게 된 거지. 괜히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랬니? 아니 데려다 놓고 지금 본인은 책임은 하나도 에이!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저녁에 몇 시에 주무세요? 일찍 잘 때도 있고 아니면 엄청 늦게 자. 엄청 몇 시? 그때 약간 뭐 해요? 공부하겠지 뭐 책 보고. 일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잠을 못 자도 얘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들은 지일 먼저 우선 하고 시간 남을 때.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아들 몰래 집을 빼세요. 그리고 이사 가봐요. 네. 뭐는? 개 키우는 사람이 어디 늦잠을 자게 했고. 그러니까. 네. 이런.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 네. 엄마 아빠 잘못 하나도 없네. 보름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 아빠는 사랑한 죄네요. 사랑한 죄. 사랑한 죄. 주인한테 사랑 못 받은 사랑을 우리가 준 죄밖에 없죠. 사랑. 얼마나 저 아들이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얼마나 이쁠 거야. 네. 나중에 손주도 못 될 거야, 그러면은 엄마 집에. 강아지 무서워서. 야, 이거. 야! 왜 그래, 너? 한번 나갔다가 와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직접 한번 데리고 나가보시죠. 손 느슨하게, 손 느슨하게. 네. 그렇죠, 느슨하게. 네, 괜찮아요. 지금 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만 보면 진짜 온순해 보이는데. 와, 아까 그 느꼈던 긴장감이 지금 뭐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걸어가 보죠. 사람들 틈에 있을 때도 괜찮아요? 밖에서요? 네. 그때 좀 조심해요. 그때 좀 조심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꽝꽝꽝 걸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또 물림 사고도 있었고. 물림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꼬마 이렇게 뛰어가다가 네. 한번 찰나하는 순간에 이제 물린 적이 얘가 앙거렸어요? 네. 밖에 나오면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강해서 네 그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기 강아지 있네요. 봤나요? 예. 줄 꽉 잡으시고 네? 죄송해요. 제가 줄 꽉 잡고 있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지나가 주셔도 됩니다. 네, 지나가 주셔도 돼요. 네. 괜찮은데요? 개마다 좀 다른가? 그 공격할 때도 있고, 네. 안 그럴 때도 있고, 네. 강아지는 때에 따라 다른데. 지금 얘는 저 친구한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거든요. 네네. 되려 지금 저 친구 나쁜 개가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개거든요. 네네. 아주 훌륭했고, 근데 이 친구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저 친구가 그러다가 더 만지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왕 하고 지질 수 있을 것 같기는 네. 했었어요. 특히 큰 개랑 좀 잘 싸워. 허스키나. 야, 혹시 그 상대 개가 물했던 거 아니에요? 아, 예, 먼저 막 와가지고 막 냄새 맡고 이렇게 막 터치하고. 야! 아이고. 오! 야! 아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개한테 인사시키고 싶어서 다가오시거든요. 그러다가 하지 말라고 앙 거리는데 쟤는 살아온 개인가 봐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네. 아니에요, 살아온 개가. 그냥 싫어하는 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보호자님들이 내 강아지가 너한테 인사하고 싶었는데 너가 그냥 지나쳐? 건방지군! 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개한테 인사시키면서 줄을 길게 내빼는 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강아지 줄 잡고
저 사람의 산책을 피해주지 않고 내 산책도 피해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보호자분들 입장에선 그 강아지끼리 이렇게 뭐 지인들 강아지나 이렇게 사이좋게 놀 그 막 노는 그런 모습을 아니야 기대할 텐데. 사이좋게가 아니고 우리 강아지가 이겼으면 해. 그렇게 막 접촉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거야.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야, 이 산책 잘하네. 아, 네. 입막이 풀면은 더 네. 더 이제 신나게 해요. 아니요, 아니요. 더 신나게 잘. 더 신나게 해요. 오케이. 네. 입막이는 하자고요. 밖에 나올 때. 네, 네, 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 형님. 네? 이 정도만 하기에는 형님이 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셨다잖아요, 형님이 많이 아니, 하셨는데. 저까지 내려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지금 이제 좀 마음 편해졌겠다, 외부인 다 나가서. 그죠? 네. 그죠? 편안하게 너무 잘 있네. 그러니까요. 아, 저렇게만 생활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누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할 수 있어요. 어렵긴 하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꼭 실천하도록. 하여튼 보름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저희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과한 사랑을 주지 않고 좀 더 냉철하게 접근을 하면서 저 그리고 저희 가족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